아 진짜 12월이구나. 시간 진짜 빠르다. 와 근데 내년에 그럼 내가 몇 살이야? 어? 어? 형 이제 진짜 서른이시네요. 이제 진짜로? 아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계란 한판 진짜 사놓겠습니다. 아 지금 1층에 마트 좀 갔다 와야겠다. 아. 너 놓고 금방이야! 그 다음날 영통 베이비 하우스 배하 영통 베이비 하우스 진석훈입니다. 오늘 더욱 새로워진 타보 플렉스텝 2 제품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국민 유모차라고 항상 부르는 타보 우리나라 메이커의 휴대용 유모차이고요. 휴대용 유모차는 6개월부터 22kg까지 사용이 가능한 유모차고요. 혹시 출산을 준비 중이신 분이시라면 이 유모차는 조금 고이 적어놓으셔야 된다. 근데 물론 당연히 미리 봐놓으시는 건 좋겠죠. 저희가 6개월부터라고 휴대용 유모차를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표기상의 사용 기간이고요. 가급적이면 6개월부터 쓸 때는 좀 조심해서 실내에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타보 플렉스텝 2 모델은 6.8kg 그램으로 기내반입이 가능한 휴대용 유모차이고요. 타보 플렉스텝 2가 다른 유모차보다 좋은 장점 세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제가 타보에서 이제 디자인을 장점으로 꼽게 됐습니다. 트렌디한 샴페인 색깔을 새롭게 출시했고 가죽이라던가 버클이라던가 원단의 질감이 더욱 고급스러워지면서 타보도 국민 유모차들도 디자인을 놓치지 않는. 이번에 컬러는 총 세 가지로 런칭을 하게 됐는데 세 가지 다 너무나 안성맞춤으로 예쁘고 블랙은 뭐 워낙에 무난하지만 그린 색깔도 제가 실물로 봤을 때 굉장히 예뻤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바로 핸들링입니다. 이제 진짜 유모차들이 상향 평준화가 됐다고 할까요? 들어가는 바퀴 볼 베어링이나 바퀴 질감이 완전 부드러워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주는 힘이 바퀴로 전달되고 있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정말 핸들링이 부드럽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꽉 찬 기능에도 정말 가성비 좋은 금액대가 세 번째 장점이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능들이 워낙에 상향 평준화가 되었다 보니까 가격도 좀 상향 평준화가 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타보는 그래도 타보도 물론 이제 예전에 비하면 많이 올랐죠. 예전에 비하면 근데 다른 모델들이 뭐 거의 100만 원 터치하게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가격적으로 가성비가 너무 좋다. 그리고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내부적으로 기능들이 꽉꽉 차있는 유모차인데도 너무나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국산 유모차들 항상 리뷰할 때 말씀드리지만 국산 유모차들은 좀 리뉴얼 되는 주기가 빠른 편인데 그게 빠르다 보니까 이런 피드백이나 컬러적인 트렌드도 굉장히 빠르게 반영하는 게 너무나 장점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바퀴도 이제 뒷바퀴가 16cm가 되기 때문에 휴대용 유모차치고는 꽤 넓은 편이고요. 휠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게 잘 뽑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휴대용 유모차치고도 휠이 제가 커서 안정감이나 서스펜션, 핸들링적으로도 좋다. 타보도 당연히 이렇게 앞바퀴 쪽도 이렇게 네 바퀴 모두 독립적으로 서스펜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디테일한 모습을 볼 텐데 타보 플렉스텝 유모차에 가성비 좋게 제가 기능이 짱짱하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캐노피죠. 해외 메이커 휴대용 유모차들이 캐노피가 굉장히 짧은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 타보 플렉스텝은 그냥 펼쳤을 때도 굉장히 많이 내려오죠. 거의 안전가드까지 다 을락말락한 길이로 덮여주게 되는데 아이가 이제 자고 있을 때는 캐노피를 내려줌으로써 완전히 아이를 암막 효과를 줄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캐노피가 그냥도 긴데 햇빛을 다 찬란해버릴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 휴대용 유모차에는 대부분 이런 기능이 없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워낙에 휴대용 유모차를 오래 잘 만들어왔던 브랜드다 보니까 주머니 들어가 있고 지퍼 열어주면 메쉬로 아이에게 이제 환기를 시켜주고 통풍을 도와주거나 혹은 아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확인창 들어가 있고요. 이걸 이렇게 말아주게 되면은 고무줄이 있고요. 반대편에도 이제 고무줄이 있습니다. 이 고무줄끼리 만나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뒤에 고정시켜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등받이 각도 조절은 총 3단계로 제일 눕혀 놓았을 때 한 단계, 중간에 하나,
가장 세웠을 때 하나. 완전 직각은 아닙니다만 최대한 세웠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요. 각도를 한번 직접 측정을 해보면 가장 세웠을 때 73도, 중간 단계에서 40도, 그러니까 140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가장 높였을 때는 169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3단계로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 등받이 부분도 중요한 게 해외 메이커들이 이제 끈 조절이 많죠. 물론 장단점이 있는 것이지만 이 레버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으로 조작을 하는데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더욱 새로워진 자석 버클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버튼 눌러주시면 버클이 빠지게 되어 있고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 부분을 나누고 또 어깨끈과 허리끈을 나눠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끈만 체결할 수 있도록도 되어 있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뻑뻑한 느낌도 안 들고 굉장히 좋고요. 이제 우리나라 휴대용 유모차의 상징이죠. 티바가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티바 전체 가죽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급스럽고 그립감이 굉장히 좋고요. 더더욱이 아이들이 이제 입을 대거나 무언가를 많이 못 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하기 수월하도록 가죽으로 따로 처리를 해놓은 모습이고요. 구매 진행해주시면은 여기 캡을 따로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그래서 이 캡을 통해서 검은색으로 변경해줄 수도 있게끔 되어 있고요. 티바는 뿌리 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안쪽으로 접어주시거나 앞쪽으로 접어주셔서 이제 아이를 태울 때 편리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발판은 아래 하단부에 버튼을 통해서 내려줄 수가 있고 여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발판을 나중에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발판을 접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올릴 때는 그냥 다시 올려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티바도 혹시 아이가 너무 크다라고 하시면은 이 티바의 안쪽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쪽으로 이렇게 뺄 수가 있고요. 여기 버튼 눌러주시면 안전가드를 제거할 수가 있고요. 아이가 덩치가 크다면 이렇게 티바를 제거하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다시 꽂을 때는 그냥 안쪽에 밀어 넣어주시면은 하는 소리와 함께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타보 플렉스 탭 2이고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접는 것이 한 번에 탭으로 접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접을 때는 캐노피를 밑으로 내려주시고 핸들도 내려놔 주신 다음에 그 다음 정말 툭 하고 쳐주시면은 오토폴딩으로 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게 기존 모델들보다도 힘 거의 안 주고 톡 치더라도 접어지게 되어 있고요. 진석군 근데 아이 타 있을 때 접어지면 어떡하죠? 하시는데 아이가 타 있는 상태에서 핸들을 끝까지 넣어놓지 않으면은 절대로 접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끝에 있는 상태에서는 주행을 해주시면 안 되고 위에서 한 단계 두 단계에서만 주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내리는 것만 사용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치는 게 진두꾼 저는 아무리 살살 쳐도 좀 이게 손목이 아픈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시고 뒤쪽에 쬐끄만 버튼과 큰 버튼을 같이 누르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버튼은 잠금 해제이기 때문에 버튼을 계속 누르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버튼을 떼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밑으로 그냥 이렇게 내려만 주셔도 저절로 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접을 수가 있게 되어 있다. 그 다음 6.8kg의 타보 플렉스 탭 2는 기대반입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도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여행 시에는 별도로 캐리백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다시 피는 방법은 하단에 있는 레버를 열어주신 다음에 핸들을 들어 올려주시면은 펼쳐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핸들과 캐노피는 그냥 들어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전작 모델에 비해서 달라진 점을 조금 그래도 설명을 드리자면 핸들링이 더욱 개선이 되었고 원단도 더 고급, 아까 보여드렸던 안전가드 핸들의 가죽도 더욱 고급스러워졌고요. 자석 버클도 이제 편리하게 변경이 됐고 버튼 조작이라던가 핸들링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특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비약적으로 발전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핸들 부분에서의 유격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다 보니까 핸들링이 직관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플렉스탭 2로 새롭게 넘어오면서 식판도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유모차에서 먹거리를 먹거나 즐기기에도 좋아졌죠. 또 디테일적으로도 좋은 게 이렇게 핸들 부분 아까 접었을 때 여기 부분이 바닥에 닿는 부분을 해놨다거나 혹은 버튼을 누르는 게 굉장히 스무스합니다. 그냥 뻑뻑한 느낌이 거의 없고요. 키높이를 올리고 내리는 것도 힘을 많이 주지 않더라도 스무스하게 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개선되어서 너무 마음에 들고요. 대부분의 유모차들이 가격이 너무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정말 뭐 100만 원 가까이에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런 유모차 시장에서 정말 단비와 같은 모델이다 보니까 너무나 추천드리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타보 플렉스 탭2 모델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 제품에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다른 유모차에 비교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문의 주시거나 이
인스타그램, 유튜브 댓글로도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